늘 처음 시작할 때는 좀 떨리는데 오늘은 좀 더 떨리네요. 왜 그럴까? 검찰이 지난 7일에 발표를 했어요. 해경 1, 2, 3정 정장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를 하고 해경에 대한 수사를 더 이상 이렇게 종결하겠다는 발표를 했거든요. 근데 저는 검찰이 해경 1, 2, 3정 정장에게만 책임을 묻고 더 이상의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이야기인데요. 검찰의 그러한 태도가 과연 참사의 진실에 부합하는 것인지 전 상당히 의문이고요. 그런 의문 때문에 그게 정말 참사의 끝이 맞냐, 진실의 끝이 맞냐고 예, 물어보려고 나왔습니다. 그 전에는 내 아이에게 정말 바른 교육을 시키고 내 아이에게 바른 먹거리를 먹이고 내 아이를 행복하게 즐겁게 살게 해주고 이런 게 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세월호 참사를 겪으면서 내가 내 아이만 잘 키운다고 해서 내 아이가 행복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이걸 정말 뼈저리게 느꼈어요. 그리고 내 아이가 바르게 정의롭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정말 이 나라에 정치가 올바로 서야겠구나 하는 생각을 정말 많이 하게 됐어요. 집에서 이렇게 울고만 있는 게 과연 정말 자식 잃은 분들이나 아니면 정말 그렇게 안타깝게 죽어간 아이들을 위해서 그게 최선일까 하는 생각이 늘 들었거든요. 혼자서 그 1인실을 하고 있던 그 오지수 선생님 그 페이북 글을 정말 걸러 이렇게 몇 단계에 걸쳐서 제가 우연히 그것도 정말 신기하게 이렇게 만나게 된 거예요. 그래서 이제 그분이 이제 지쳐서 이제 잠시 쉬러 들어가실 때 나머지 분들이 이제 그분을 대신해서 매일 한 시간씩이라도 매일 이어가자라는 그런 메시지를 그 댓글에서 봤는데 그 중에 하루가 비어 있었어요. 그래서 제가 정말 다 모르는 분들인데 용감하게 쪽지를 날려서 제가 거기 하루를 같이 채워갈 수 있겠냐. 혼자 1인시라는 특징이 있어요. 1인시가 뭐냐면 혼자 1시간 반에서 2시간을 서 있잖아요. 정말 절대 고독의 시간이에요. 그 절대 고독의 시간 동안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하게 돼요. 나는 무엇인가, 누구인가. 내가 어쨌든 피켓을 들고 있잖아요. 피켓의 문구와 나와의 관계. 그리고 이거 내가 이 자리에 왜 서 있는가서부터 출발한 그러니까 그런 생각들을 하는 사실은 굉장히 자기 정화의 시간도 되고 저는 그래서 주변 사람 친구들한테 굉장히 1인 시위를 권유하는 편이에요. 이거 그리고 중독성이 강해요. 한번 해보게 되면 이 1인 시위 딱 한번 하고 와서의 자기 정리의 시간이 굉장히 큰 의미가 있거든요. 교체하는 거니까 충분히 가능하잖아. 그래서 그냥 함께 해달라는 같이 있으니까. 응원차 한 번만 와달라. 한 번만 와달라. 그게 그래서 자기가 가능한 장소와 요일만 그러면은 얘기해주시면 저희가 함께 서서. 그 왜냐하면 좋아하는 게 옛날에 내가 토요일 날 남편인 주중에 항상 바쁘니까 토요일 날은 가정의 날이었어.
이제 내가 나가니까 가족의 날이 없어. 그렇지. 그러니까 자기도 참참히 친구도 만나. 아~ 그게 너무 좋은 거야 자기는. 아~ 집안일 하고 애들 나이가 잠깐 잠깐이잖아. 하루 종일 자기가 할 거야. 네, 뭐 해봤자 설거지하고 밥은 하고 남직한 남편이다. 난 생각해 보니까 두 가지만 하지 말라 했던 것 같아요. 뭐냐, 네. 동네에서는 하지 말아라. 한 가지는 마이크 잡을 일 있으면 잡지 말아라. 근데 그거는 깨졌잖아요. 마이크 잡으면 마이크 잡는 거는 신문에도 나오고 뭐. 그러니까, 그러니까 이제는 네. 이걸 알려야 된다. 그리고 그렇지. 이제 자꾸 설명을 해주니까. 이 분들의 특징이 그거예요. 여기 리멤버 엄마들 특징이 그냥 만나면. 그 한 마음이 정말 하나로 모아져 있기 때문에 만나자마자 다 정말 마음이 하나로 통하고 친구가 돼요.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던 것처럼. 그런 게 있죠. 그 친구 모임이나 이런 데서는 정말 뭐 그냥 우스갯소리, 그냥 어떤 일상의 스트레스나 이런 것들 그냥 모이면 그냥 네, 지금 리멤버는 사회의 어떤 뿌리 내려지고 있는 잘못된 의식에서 좀 벗어나 있는 분들 같았어요. 이런 활동을 저는 직접 참가는 못하고 있지만 이렇게 사회적인 일이나 정말 여럿이 도와야 될 일에 나서주시는 분이 많구나 싶은 생각이 드니까 저도 오히려 감동을 더 받는 편이고 그거 일을 가지고 저도 오히려 이렇게 활동하시는 분들 보고 저도 뭔가 좀 조금씩 더 느껴가고 있는 것 같아서 보람이 있습니다, 오히려. 그냥 저는 그냥 이렇게 그냥 아줌마잖아요. 제가 아이가 하나인데 처음 광화문에 선다고 이렇게 가는데 너무 무섭고 겁나고 사람들 앞에 이렇게 피켓을 들고 서 있는다는 게 보통 일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고요. 너무 이렇게 떨리고 이렇게 손을 다다다다 떨면서 이렇게 굉장히 어색하게 광화문 그 서명대 옆에 딱 섰는데 그 영상이 아이들 영상이 옆에서 이렇게 돌아가고 있었거든요. 광화문에. 근데 저는 이제 그 화면을 볼 수는 없지만 소리가 들리잖아요. 아, 그날 제가 원래 2시간 하는데 3시간을 서 있었거든요. 근데 그 영상에서 나오는 아이들의 목소리 살려달라고 외치는 그 목소리를 들으면서 제 긴장됐던 그런 마음이나 이런 것들이 가시면서 내가 여기서 있어야 하는구나. 누군가든 있어서 이 일이 묻히지 않게 해야겠구나 그런 생각하면서 계속 나와야 되는 일이구나 이 일이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. 그날부터 그 다음부터는 뭐 떨림 없이 당당하게 서야 되겠다 이런 생각했고요. 계속 그 마음으로 지금까지 오고 있습니다.
공동 구매를 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. 이게 핫팩을 두 개를 배하고 등에 붙이고 있으면 견딜만 하대요.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아 그래 우리가 추위를 걱정해야 되는 때가 왔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. 겨울에 우리의 활동이나 아니면 다른 분들의 어떤 그런 활동들이 조금 움츠러들더라도 우리가 그것 때문에 절망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. 또 봄은 올 거니까.